가로수의 생육 환경이 불량하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원주시가 이를 개선하고 거리 숲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리숲 조성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2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나무를 추가로 심고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가로수들이 보면 상당기가 지났는데도 별로 발육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생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생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비좁은 식수대 공간을 넓히고 가로수를 잎이 풍성한 수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또 전선을 지중화하며 가로수를 두 줄로 심어 숲 터널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도에 이처럼 자전거 도로까지 자리 잡고 있어 가로수를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편도 2차선의 경우 인도 폭이 2m, 4차선의 경우도 인도 폭이 4m에 불과해 충분한 식수대 공간을 만들고 나무를 추가로 심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가 큰지 아니면은 도로의 열섬 현상이나 아니면 도시의 열섬 현상들을 방지해 주는 그런 수용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가들의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게다가 지중화 비용만도 만만치 않아 사업이 일부 구간에 한정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실효성 검증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